자, 이번 식물은 좀 많이 자라있는 상태인데요.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예쁜데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. 그런데 어떤 게 문제인지 잘 진단을 해보자면 자,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잎사귀에 약간 노랗게 변한 부분 보이시나요? 그리고 뭔가 잎들이 힘이 좀 없다라는 느낌도 들고 좀 약간 시들어있는 것처럼 좀 쪼글쪼글한 느낌도 살짝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자세히 보시면 줄기가 좀 말라있네?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. 자, 지금 이쪽 반대편 쪽에 보시면 좀 건강한 줄기, 이쪽에 건강한 줄기 보이시죠?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줄기, 좀 말라있는 상태의 줄기 이렇게 두 가지가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데요. 자, 줄기를 따라서 한번 보면 자, 건강한 줄기의 식물은 잎사귀도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잎도 좀 탄력도 있으면서 광택도 있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. 건강하지 못한 줄기를 따라가면 잎사귀도 좀 쭈글쭈글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색도 선명하지 못하다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것처럼 아랫부분의 줄기가 깨끗하게 건강하지 못하면 식물 전체의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이 식물을 잘라내서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랫부분은 안 좋은데 이 윗부분에는 이 끝부분에는 또 정상적인 줄기라면 잘라서 물꽂이나 꽃꽂이를 통해서 또다시 뿌리를 발근시켜서 다시 새로운 개체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.